아니 저희 남편은 어느 날부터 애들 비율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. 오히려 예전에는 아이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가리키고 했던 거를 이제는 아이하고 가서 타협을 하고 그 중간에는 꼭 엄마를 놓고 니네 엄마 저거 봐라 막 이래요. 애한테 놓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가 오면 가방도 다 싸주고 이러면서 그걸 자기 업적으로 아이의 머리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아니 왜 아이한테 저렇게 갈롱스럽게 저렇게 아이한테 저렇게 오사바사하게 저렇게 차려나 갈롱스럽고 오사바사하게 딱 그런 표현인 거예요. 왜 동석이가 동장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런 거 보면 이제 남편도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커가는 아이한테 벌써 마음을 기대가고 작아져간다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양락 씨한테 느끼는 딱 그 마음이 너 참 비겁하다 진짜 너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한테 찰싹 붙어가지고요. 그 중간에서 엄마는 아주 그냥 아주 바보를 만들고 남자들이 나이가 드니까 요물이 돼요. 요물 나왔어.